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과 앞으로의 영화 에이유토 텔레비전 그 이름과 같이 화이트보드에 글씨 나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인간은 시각과 청각 정보가 일치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시청자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가장 적합한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전달하기 쉬운 일러스트 나그림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의미 내용이 된다는 것은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최대의 특징입니다. 인간은 시각과 청각 정보가 일치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쉬워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시청자의 이해를 깊게 하는데 최적의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끝까지 봐달라고 하기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음은 어떤 일러스트가 나오는 걸까라고 앞으로가 걱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탈률이 낮습니다. 사실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시청자 유지율이 80% 하면 높은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은 일반적으로 50%인 경우 끝까지 시청되는 동영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높은 수치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쫓아버리므로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문자와 사진을 사용했다 것만보다 시청자 흥미, 관심을 끌어 쉽습니다. 앞으로의 동영상은 알기 쉬운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 본격 애니메이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유투 텔레비전.